불교 환경연대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온 생명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상임대표 법만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울산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 라마의 오프닝 공연과 올해 활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법만스님은 지구 생명들은 산업화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기후 붕괴와 생물 대멸종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태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 자비로워져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종들과 깊은 유대를 느끼고 또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서 이 위기 앞에서 바른 길을 설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